일단 병과 병의 결과, 후유증이라고 했는데,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 결국 증상이 나타나는 이거 자체를, 증상 자체를 우리는 병이라고 해요. 증상이 처음에 나타나는데, 증상이 나타나면 흔히 종종 사회생활이 붕괴가 돼요. 사회생활이 붕괴가 된다는 게 뭐냐면 학교 생활이 제대로 안 돼서 학교를 휴학하게 된다든지 자퇴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흔히 벌어지고, 직장 다니던 사람 같으면 직장을 휴직하고 결국 안 돼서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친구 관계 다 끊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왕왕 이렇게 사회생활이 붕괴가 되게 되면 이후에 이제 심리적 붕괴가 따라옵니다 하는 거예요. 심리적 붕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부심, 자신감 이런 게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이런 심리적 붕괴가 이제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잠깐 구분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쪽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치료라는 용어가 있고, 재활이라는 용어가 있고, 회복 내지는 재기라고 번역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이게 전부 다 낫는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예요. 자, 낫는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치료를 가지고 우리가 낫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재활을 낫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회복 내지는 재기를 낫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용어로 우리가 치유라는 용어도 사용하죠. 흔히 치유는 영성하고 관련해서 종교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치유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료라고 할 때에는, 치료라는 용어는 주로 이걸 다 합해서 우리가 치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협의의 의미에서 치료라고 할 때는 증상을 없애는 것, 증상을 경감시키는 것, 이 증상 자체에 초점을 둔 용어가 치료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 붕괴, 사회생활을 다시 잘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재활, 영어로는 리해빌리테이션, 재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신질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하고 정신장애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용어의 차이가 뭐냐면, 정신질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증상에 초점을 둔 용어이고요. 정신장애라고 할 때는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생긴 사회생활의 어려움에 초점을 둘 때 우리가 정신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그렇잖아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체적인 문제든지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우리가 그걸 장애인이라고 안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장이 생기면 우리가 그걸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뭐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를 우리가 용어를 막 혼 섞어서 그냥 쓰기는 하지만, 학술적으로 볼 때 엄밀히 구분해서 이야기하자면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에 초점을 둔 용어이고, 장애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 초점을 둔 용어입니다. 그 이야기고, 또 이 질환, 증상을 없애려고 하는 활동을 우리가 치료라고 하고, 사회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활동을 우리가 재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또 다른 용어로 사회복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붕괴와 관련된 용어가 회복이다, 재기다. 이게 영어로는 리커버리예요. 영어로는 리커버리라는 용어를 우리가 회복이다, 재기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 뭐로부터 회복된다는 이야기냐, 뭐로부터 재기한다는 이야기냐, 이게 이제 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다들 자, 회복돼, 병으로부터 회복이 돼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다들 병의 증상이 없어지는 거 뭐 이런 거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회복이다, 재기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치료나 재활과는 관계없는 용어예요.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관계없다. 사회생활에서 백수이거나 아니거나 관계없다. 친구가 있든 없든 관계없다. 하는 자기가 심리적으로 다시 일어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리커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나 자신의 지금 보면 자부심, 자신감, 자아정체감 이게 망가진 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이 느낌이 다시 되살아나고, 나에 대한 자부심이 되살아나고, 나에 대한 사랑이 다시 넘쳐나고 하는 이걸 우리가 리커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던 시각이 세상에 대해서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리커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쪽 분야에서는 결국은 이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의 심각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병 자체로 보자면, 병 자체로 보자면 이건 어떤 면에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 않은 병일 수도 있어요. 망상, 환청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 마냥 가는 것도 아니고 요새 약이 좋아서 약 먹고 하다 보면 또 수그러들기도 하고 뭐 상담도 받고 하다 보면 없어지는데, 이 병이 지금 심각한 이유는 병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다른 질병들과 달리 우리 다른 신체적인 질병들은 뭐 병에 걸려도 암 정도가 돼야 병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지, 상당수의 병들은 병이 있어도 내가 치료받으면서 그냥 사회생활을 그냥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병이, 이 병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 삶을 무너뜨린다는 데 병의 심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병에 대처를 잘못하게 되면은 삶이 붕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붕괴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생활이 붕괴가 되게 되면 심리적 붕괴가 와서 완전히 삶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제가 계속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됩니다 하잖아요. 병과 삶을 투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병 치료에만 전념하다가 보면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못 알아차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과 삶을 병행해야 됩니다. 병치료는 병치료고 삶을 살아가는 것,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거냐, 이걸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쪽 분야에서는 아무튼 병과 삶을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병치료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사회적으로 붕괴되지 않도록 막는 작업, 사회적으로 붕괴가 되었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작업, 심리적으로 붕괴가 되지 않도록 막는 작업, 심리적으로 붕괴가 되었다면 그것으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작업,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조현병, 조울증이다 하면 우리가 흔히 병원만 알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재활기관들 내지는 사회복귀시설들이 많이 있죠. 그게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재활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도 너무 적고 직원 수도 너무 적고 기능도 너무 단순하고 그래요. 이게 이쪽이 훨씬 더 지금보다도 더 강화가 돼야지 우리 당사자들이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종류의 기관들이 많아져야 됩니다는 거예요. 직업훈련기관, 취업활성기관 이런 게 많아져야지 돼요. 그 다음에 리커버리 쪽을 이제 우리가 또 리커버리라고 하는 건 이건 사실은 당사자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우리가 심리 상담이라든지 동료 지원이라든지 뭐 그런 등등 그런 방법들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아무튼 이 병은 조현병이나 조울증은 병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병 자체보다도 어떤 면에서 이 병의 결과, 병의 후유증이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 10분간 쉬겠습니다.